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사고. 다시 들으십시오. 사고. 22번 구경. 다시 들으십시오. 구경. 23번 수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수첩입니다. 24번 세탁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세탁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25번부터 29번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작업복입니다. 2. 안경입니다. 3. 시계입니다. 4. 모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작업복입니다. 2. 안경입니다. 3. 시계입니다. 4. 모자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경찰관입니다. 2. 경찰서입니다. 3. 소방관입니다.
4. 소방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경찰관입니다. 2. 경찰서입니다. 3. 소방관입니다. 4. 소방서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2. 여객선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3.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4. 택시를 타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2. 여객선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3.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4. 택시를 타고 있습니다. 28번. 꽃이 얼마나 있습니까? 1. 8송이 있습니다. 2. 5그루 있습니다. 3. 8그루 있습니다. 4. 5송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꽃이 얼마나 있습니까? 1. 8송이 있습니다. 2. 5그루 있습니다. 3. 8그루 있습니다. 4. 5송이 있습니다. 29번. 작업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체육관 위층에 있습니다. 2. 사무실 아래층에 있습니다. 3. 회의실 옆에 있습니다. 4. 2층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작업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체육관 위층에 있습니다. 2. 사무실 아래층에 있습니다. 3. 회의실 옆에 있습니다. 4. 2층에 있습니다. 30번부터 33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두통약을 사고 싶은데 이 근처에 약국이 있어요? 1. 네, 약국이에요. 2. 네, 약국이 없어요. 3. 아니요, 약국이 많아요. 4. 아니요, 이 근처에는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두통약을 사고 싶은데 이 근처에 약국이 있어요? 1. 네, 약국이에요. 2. 네, 약국이 없어요. 3. 아니요, 약국이 많아요. 4. 아니요, 이 근처에는 없어요. 31번. 혜화동에 가야 하는데 명동에서 가깝지요? 1. 네, 자주 가요. 2. 네, 명동이 가까워요. 3. 아니요, 별로 안 멀어요. 4. 아니요, 차로 가야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혜화동에 가야 하는데 명동에서 가깝지요? 1. 네, 자주 가요. 2. 네, 명동이 가까워요. 3. 아니요, 별로 안 멀어요. 4. 아니요, 차로 가야 돼요. 32번. 수루 씨,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1. 조금만 먹을 거예요. 2. 식당에서 먹을 거예요. 3. 고향 음식을 먹을 거예요. 4. 저녁 7시에 먹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루 씨,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1. 조금만 먹을 거예요. 2. 식당에서 먹을 거예요. 3. 고향 음식을 먹을 거예요. 4. 저녁 7시에 먹을 거예요. 33번. 반장님, 아디 씨가 혼자 출장 갔나 봐요. 언제 갔어요? 1. 혼자 갔어요. 2. 오전에 갔어요. 3. 반장님이 갔어요. 4. 지하철로 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아디 씨가 혼자 출장 갔나 봐요. 언제 갔어요? 1. 혼자 갔어요. 2. 오전에 갔어요. 3. 반장님이 갔어요.
4. 지하철로 갔어요. 34번부터 35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오늘 밤은 금음이라서 굉장히 어두울 거예요. 제가 지금 집어등을 갈까요? 1. 네, 집어등을 갈았네요. 2. 네, 낮이라서 밝은 것 같아요. 3. 아니요, 이따가 제가 갈게요. 4. 아니요, 집어등을 가니까 밝아졌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밤은 금음이라서 굉장히 어두울 거예요. 제가 지금 집어등을 갈까요? 1. 네, 집어등을 갈았네요. 2. 네, 낮이라서 밝은 것 같아요. 3. 아니요, 이따가 제가 갈게요. 4. 아니요, 집어등을 가니까 밝아졌어요. 35번. 수루 씨, 오늘 출고할 상품들 어디 있어요? 1. 지금 차에 싣고 있어요. 2. 오늘 중으로 보내야 돼요. 3. 주문량이 얼마 안 돼요. 4. 준비가 되면 말해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루 씨, 오늘 출고할 상품들 어디 있어요? 1. 지금 차에 싣고 있어요. 2. 오늘 중으로 보내야 돼요. 3. 주문량이 얼마 안 돼요. 4. 준비가 되면 말해 주세요. 36번부터 37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반장님께서 언제 돌아오세요? 아까 4시에 나가시면서 4시간 후에 온다고 하셨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께서 언제 돌아오세요? 아까 4시에 나가시면서 4시간 후에 온다고 하셨어요.
37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저희 회사의 새로운 제품인 산업용 청소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3kg이라는 가벼운 무게로 쉽게 들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 기념으로 일주일 동안만 아주 싼 가격에 판매합니다. 원래 47,000원인데 세일에서 단돈 37,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일주일 후엔 가격이 오르니까 어서 구매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저희 회사의 새로운 제품인 산업용 청소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3kg이라는 가벼운 무게로 쉽게 들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 기념으로 일주일 동안만 아주 싼 가격에 판매합니다. 원래 47,000원인데 세일에서 단돈 37,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일주일 후엔 가격이 오르니까 어서 구매하세요. 38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노안 씨, 우리 같이 언제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매일 치워도 분뇨가 쌓이니까 치우기 힘들지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분뇨 버리는 곳에 다른 쓰레기가 있던데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사장님이 폐기물 처리법 교육받으러 시청에 가셨어요. 교육받고 오시면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매일 치워도 분뇨가 쌓이니까 치우기 힘들지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분뇨 버리는 곳에 다른 쓰레기가 있던데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사장님이 폐기물 처리법 교육받으러 시청에 가셨어요. 교육받고 오시면 말씀하실 거예요. 39번 리한 씨, 뭐 해요? 벽에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붓으로 이걸 다 칠하려고 했어요? 붓은 좁은 면적을 칠할 때 사용해야지요. 에어 컴프레서로 칠하세요. 에어 컴프레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용법을 가르쳐 줄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한 씨, 뭐 해요? 벽에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붓으로 이걸 다 칠하려고 했어요?
붓은 좁은 면적을 칠할 때 사용해야지요. 에어 컴프레서로 칠하세요. 에어 컴프레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용법을 가르쳐 줄게요. 40번. 수루 씨, 한국에 취업하는 건 잘 되고 있어요? 네, 운이 좋아서 조금 빨리 한국에 갈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계약도 했어요. 근무지는 어디로 정해졌어요? 근무지는 한국에 입국한 후 취업 교육을 받은 후에 알려준대요. 아무튼 축하해요.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수루 씨, 한국에 취업하는 건 잘 되고 있어요? 네, 운이 좋아서 조금 빨리 한국에 갈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계약도 했어요. 근무지는 어디로 정해졌어요? 근무지는 한국에 입국한 후 취업 교육을 받은 후에 알려준대요. 아무튼 축하해요.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